좀 봐. 주희야, 이 반지는 뭐야? 예전에 타이즈 유치원에서 나 좋아하는 애가 준 거야.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끝을 차리나. 와, 가운데 보석이 반짝거려. 주희는 좋겠다. 반지 선물도 받고. 이건 말고 집에 두 개 더 있어. 그것도 예전에 다니던 유치원에서 받은 거야. 진짜? 부럽다. 나도 이런 예쁜 반지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받고 싶어. 와, 진짜 예쁘다. 주희는 좋겠다. 진짜 예쁘다. 여기 뭐 사게? 반지요. 반지? 구경해봐 줄게. 여기 인형도 있어, 인형. 와,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이런 반지는 두 개에 천 원이야. 나도 이런 예쁜 반지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주혁아, 너도 책으로 울타리 치는 거 좋아해? 응, 난 책집 안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하고 책 읽는데 신기하다. 나도 안에 들어가 봐도 돼? 응. 채린아, 여기서 뭐해? 어? 미니야, 안녕? 나 책 읽어. 지혁아, 이 책 읽어봤어? 응, 옛날에 읽어봤어. 그거 재밌지? 응, 이거 책 쓰면서 읽으니까 훨씬 재밌다. 채린아, 교실에 안 가? 어, 이제 가야지. 지혁아, 우리 책집 얼른 정리하고 가자. 그래! 채린아, 이거. 어? 반지네. 예쁘다.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어? 미니가 채린이 커플 반지 줬나 봐. 와, 되게 예쁘다. 어? 남자가 여자한테 반지 주면 좋아하는 건데? 미니는 채린이를 좋아한대요. 알레글레리. 야, 이무진, 그만해. 그래, 무진아. 그런 걸로 친구 놀리면 안 돼. 치,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부르냐? 채린이 좋겠다. 반지 선물도 받고. 그 반지 나 한 번만 껴보면 안 돼? 미안해, 라야. 이 반지는 미니가 낚이라고 준 거니까 안 될 것 같아. 너 이제 채린이랑 결혼하는 거야? 결혼? 응, 우리 이모도 결혼할 아저씨랑 같은 반지 꼈어. 그러니까 너랑 채린이도 결혼해야지. 아, 아니야, 그런 거. 이거 천리 반지잖아? 여기에다 놓고 갔나봐. 우리가 가져다 주자. 그래.
근데 현서야, 나 그 반지 한 번만 껴보면 안 될까? 반지를? 아까 그 반지 진짜 껴보고 싶었거든. 우리 둘이 한 번씩만 껴보고 얼른 체린이 갖다 주자. 응? 알았어. 와, 헤라가 먼저 껴볼래. 그래. 안돼! 체린이가 엄청 화낼 거야. 그럼 어떡해.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 우리가 빠뜨린 거 아무도 모르잖아. 아, 혜라 여기서 뭐해? 유치원 차 안 탈 거야? 빨리 나와, 빨리. 그래서 체린이가 반지 받고 좋아했어? 응. 이야, 아니 미니가 체린이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어? 그 체린이 어디가 이렇게 좋아? 웃는 게 예뻐요. 또? 그리고 저한테 잘해줘요. 그림 그릴 때도 도와주고. 이야, 체린이도 우리 미니를 좋아하는구나. 어? 연결됐네. 연결됐어. 이는 정말 애들이 노는 걸 가지고. 근데 체린이한테 반지 줄 생각은 어떻게 했대? 하여간 요새 애들 너무 웃기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문방구에서도 커플 반지가 유행이래요.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푸르미는 언제 여친이 생기려나. 어허, 또 딴소리. 아, 사둔하기로 한 거 벌써 까먹었나? 아, 맞다. 죄송합니다, 사둔. 참나. 당사자인 현서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치, 현서야? 응? 나 현서, 왜 이렇게 녹신 나갔어? 졸려? 아, 아니야. 안 졸려. 아빠, 나도 반지 사줘. 반지? 알았어. 아빠가 종이로 윤서 반지 예쁘게 만들어줄게. 두 개 만들어줘. 주혁이 오빠 줄 거야. 어! 또 그 주혁이! 아빠 가슴이 미어진다. 여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체린아 안녕. 맞다, 반지. 어, 반지가 어디로 갔지? 유치원에 놓고 왔나? 체린아, 끝났어? 엄마, 나 유치원에 뭐 놓고 왔어. 지금 가볼래. 무슨 소리야. 뭘 놓고 왔는데 다시 유치원까지 간대? 그런 게 있어. 빨리 가자, 응? 안 돼. 바로 영어 수업 있잖아. 시간 없어. 엄마. 안 된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일 유치원 가서 다시 찾아. 알았지? 뭐야, 체린이 왜 저래? 화장실이 급한가? 글쎄요.
반지 잃어버린 거 알면 속상할 텐데. 체린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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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헤라야, 현서야, 너희 혹시 내 반지 못 봤어? 반지?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안녕. 뭐 하고 있었어? 차린아, 내가 준 반지 안 꼈네. 이제 낄 거야. 그래? 그렇게 기분이 없어? 그네한테 너 기운 좀 주라고 그럴까? 그네가 너 기운 좀 준대. 어때? 재밌지? 차린아, 여기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주효가 들어가자. 차린아, 우리 독서방 가서 책 좀 만들래? 강채린, 나 빨간색 좀 빌려줘. 강채린, 너 왜 어제 미니가 준 반지 안 꼈어? 네가 무슨 상관 있니? 나중에 낄 거야. 이무진 때문에 헷갈려서 그림 못 그리겠어. 강채린이 너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네가 줄 반지 안 끼지. 그런 거 아니거든. 나중에 낀다 그랬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결혼 못하겠다. 안 됐다, 현미. 야, 이무진! 얘들아, 수업 시간엔 조용해야죠. 네. 반지 잃어버렸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안 돼! 민이랑 채린이가 엄청 화낼 거야. 헤라는 무서워. 그러니까 왜 반지를 껴본다고 했어? 내가 뭘, 너도 좋다고 했잖아. 모르겠다. 나도 진짜 몰라.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뭐해? 몰라, 몰라. 저기, 차린아. 자기가 민이야? 주혁아,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 봐, 채린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봤지? 채린이는 이제 주혁이 좋아하나 봐. 둘이 같이 가잖아. 그럼 채린이 내일도 반지 안 끼고 오겠다. 그치? 아니거든? 내일은 끼고 올 거라고. 야, 현미! 같이 가! 민이가 많이 속상한가 봐. 어쩌지? 글쎄 말이야. 그냥 다 사실대로 말해야지 않을까? 그건 안 돼. 지금 말하면 애들이 더더 화낼 거야.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어쨌든 우린 그냥 비밀로 하자. 응? 약속이다. 응? 체린이가 조용히 좋아하나 봐. 미니야, 주스 더 마실래? 아니, 됐어. 그럼 이 빵 먹을래? 진짜 맛있어. 안 먹어. 미니야, 왜 그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미니, 너 체린이가 반지 안 껴서 화난 거지? 체린이가 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치, 주혁아? 응? 몰라. 현사야, 나 거기 빵 좀 줄래? 싫어. 내가 다 먹을 거야. 미니야, 과일 먹자. 미니야, 현민. 응? 무슨 잠들었나? 책 읽어봤어? 응, 옛날에 읽어봤어. 주혁아,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 자, 이번엔 언니, 언니 이거 봐. 반지 예쁘지? 이거 주혁이 오빠 줄 거다. 윤서, 너 주혁이 오빠가 그렇게 좋아? 응, 주혁이 오빠도 좋아할 거야. 아빠, 나도 종이 반지 두 개만 만들어주면 안 돼? 왜? 현서 너도 좋아하는 남자친구 생겼어?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근데 왜 반지를 두 개나 만들어 달라 그래? 아빠 놀랬잖아. 됐어. 종이 반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왜? 걔가 비싼 반지 좋아하는 애야? 그럼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안녕? 미니야, 안녕? 그림 숙제 다 했어? 나 먼저 들어갈게. 채린아, 나 어제 책으로 엄청 큰 집 만들었다. 되게 컸어. 그래? 좋았겠다. 내가 집에 있는 책 다 꺼내서 성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되게 멋졌어. 차린아, 있잖아. 뭐해? 너 왜 내가 준 반지 안 껴? 그냥 자꾸 까먹어서. 내일은 끼고 올 거야? 모르겠어. 봐서.
너 내가 준 반지 끼기 싫어?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너 이제 나 별로 안 좋아하지? 나보다 주혁이가 더 좋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왜 반지 안 끼는데? 주혁이랑만 얘기하고 나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주혁이랑만 놀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왜 나랑 안 놀아? 왜 나랑 얘기도 안 하는데? 채린아, 민희야, 울지 마. 사실은 나랑 형서가 채린이 반지 잃어버렸어. 화장실에 있었는데 구멍에 빠져서. 미안해, 채린아, 민희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얘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겁이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실수와 잘못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 보라반 친구들이 어떤 일이든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멋진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희야, 채린아, 미안해.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나도 미안해. 나도 괜찮아. 저기, 혹시 입안에 이 반지 주인 없어요? 아이고, 세면대가 막혔다라서 고치는데 이게 나왔네요. 이거 애들 거 같은데. 어? 내 반지다. 제 거예요, 아저씨. 와, 찾았다. 태린이 반지 찾았다. 와! 이제 반지 낄래. 채린아, 내가 껴줄게.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민희야, 고마워. 응, 채린아,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당연하지. 처음부터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민희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민희가 그렇게 속상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채린이가 날 안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채린이가 주혁이랑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아주 조금 기분이 별로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희랑 채린이는 무사히 반지를 나눠 끼웠다. 에휴, 솔직해지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잘못을 숨기는 건 더더 힘들었다. 이젠 정말 솔직한 현서가 될 거다. 채린아, 가자.
그리고 민이랑 채린이가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중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도 재미없다. 야, 우리 카페 놀이하는 거란 말이야. 저리 가. 자꾸 방해하면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야, 빨리 가자. 선생님한테 이른다잖아. 치사해. 야, 우리끼리 가서 놀자. 그래? 정말 남자애들은 유치해. 안 그래요? 맞아요. 자, 한 잔을 더 하시죠. 야, 제대로 쳐야지. 어? 이게 뭐지? 어? 종이다. 와, 얼마야? 그거 5,000원이지. 5,000원 맞아. 그런데 누구 돈이지? 모르겠어. 누가 잃어버렸나 봐. 우리가 찾아줄까? 누구 돈인지도 모르는데.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잖아. 선생님은 뭐든지 다 아니까. 맞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주인 할 거야? 내가! 그래, 헤라 네가 해. 신난다! 여기서 뭐해? 아직 도둑도 안 갈아입고 학교도 안 갈 거야? 갈 거야. 진짜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저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먹고 싶다. 너희 돈 없지? 나 100원 있는데. 민이 넌 없어? 나? 어? 이게 무슨 돈이지? 어? 그거 아까 유치원에서 주는 돈 아니야? 맞다!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다. 저기 이 돈으로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그런데 우리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주인이 없잖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까? 에이, 그러자. 어, 아저씨, 와. 아이스크림 세 개 주세요. 어, 알았어.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 정말 집에도 없어? 응. 엄마도 웃는데 어떡해. 영서야, 쟤 왜 울어? 어제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돈을 잃어버렸나 봐. 돈? 응.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는데 엄마 몰래 가져왔다가 잃어버렸대. 5,000원이나. 5,000원? 하은아, 마지막으로 5,000원을 본 게 어디야? 그건 기억해? 네, 놀이터 미끄럼틀 안에서 꺼냈을 때 분명히 있었어요. 미끄럼틀? 정말이야? 응, 나랑 무진이랑 같이 들었어. 미끄럼틀에서 잃어버렸대. 아무래도 그 돈 빨간 건 하은이 돈인가 봐. 어쩌지? 어쩌긴, 돌려줘야지. 근데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느라고 3,000원이나 썼잖아. 아, 맞다! 3,000원!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할까? 안 돼! 돈 썼다고? 막 혼나면 어떡해! 얘들아, 여기서 뭐해? 수업 시작할 시간인데? 네, 갈 거예요. 경찰 아저씨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경찰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경찰 아저씨는 도둑을 잡아요. 모르는 길도 알려줘요. 맞아요. 도둑도 잡고 모르는 길도 알려줘요. 또 다른 건 없을까?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줘요. 지난번에 우리 아빠 지갑도 경찰 아저씨가 찾아줬어요. 그래요. 지갑이나 돈을 주워서 경찰 아저씨한테 가져다 주면 주인을 찾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돈이나 물건을 주우면 꼭 경찰 아저씨한테 가져다 줘야 해요. 안 그러면 나쁜 어른이에요. 그렇죠? 맞아. 우리 엄마가 남의 물건을 안 찾아주면 도둑이랑 같은 거랬어. 그래요. 자, 그럼 경찰 아저씨가 하는 또 다른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우리도 그럼 도둑인 거야? 도둑? 조용히 해. 누가 들을지도 모르잖아. 무서워.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쩌지? 우리는 일부러 훔친 건 아니잖아. 맞아. 그래도 남의 돈은 쓰긴 썼잖아. 경찰차다! 왕님. 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쟤들이 왜 저러지?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어때? 이번에는 좀 재밌지? 어?
재밌긴 한데 애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려워? 에이 말도 안 돼. 아, 이번에 내가 쓴 것 중에 제일 쉽고 재밌는 건데. 글쎄 뭐랄까 어디서 꼭 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표절이라도 했다는 거야? 이건 순수 100% 창작물이거든. 아니 저 표절했다는 건 아니고. 니들 왔니? 민이랑 같이 놀려고? 안녕하세요. 그래 놀아. 어? 아 아줌마가 과일 주스라도 갈아줘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저희는 들어가서 놀게요. 아니 쟤들은 왜 저렇게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저래? 응? 그래! 자네가 한번 봐줄래? 응? 우리 현서 엄마가 통을 볼 줄 몰라서 말이야. 자자자자. 아우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 제가 도장에 좀 가봐야 돼서요. 응? 선배님 그럼 다음에. 아니 선... 나 참 아이고 사람들이 말이야. 응? 이게 완전 대박인데 말이야. 응? 그 돈 주었는데 썼다고 사실대로 말할래? 그랬다가 도둑이라고 감옥에 잡혀가면 어떡해. 난 감옥에 가는 거 싫어. 그럼 엄마도 볼 수 없잖아. 그럼 어떡해. 좋은 방법 없을까? 우리 그냥 말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자고? 그건 나쁜 거잖아. 건우 너 감옥 가고 싶어? 그건 아닌데. 맞아. 우리 셋이서만 비밀로 하면 되잖아. 말하지 말자. 응? 응? 알았어. 그럼 약속하는 거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약속? 약속. 오빠들 무슨 약속해? 무슨 약속하는 건데 인사도 할래. 아니야 약속한 거. 손가락 이렇게 하고 약속하는 거 맞는데? 나도 시켜줘, 나도. 나도 시켜줘. 왜 오빠들만 약속해? 나도 할래. 야, 나윤서, 너 여기에서 뭐해? 어? 너희들 여기 있었어? 학교도장 안 가? 푸르미는 좀 전에 가던데. 어? 지금 갈 거야. 얘들아, 가자. 효도야 안녕! 안녕! 오빠들 나빠. 남은 약속 안 시켜주고. 무슨 약속? 건우, 너 왜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왜? 저 아니 돈인지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남의 돈을 왜 쓰니? 그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니야, 나 도둑 아니야. 하은이 돈 썼으니까 도둑 맞지? 넌 나빠. 아니야, 푸르마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건우야. 건우야.
괜찮아? 무슨 나쁜 꿈 꿨어? 어? 건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사실은 나랑 민이랑 무진이가 뭐? 너랑 민이랑 무진이가 뭐 어쨌는데? 야 민건우 너 푸르미한테 말하려고 그런 거지? 왜 그래 너?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미안해. 그런데 나 너무 무서워. 그냥 솔직히 말하고 싶어.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거 그럼 어떡해. 무서워 죽겠는데. 야 울지 마. 사실은 나도 어제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어. 나는 경찰 아저씨한테 자포가는 꿈꾸고 오줌 싸서 엄마한테 혼났어. 3,000원만 있으면 5,000원인데 그럼 하은이 줄 수 있는데. 맞다! 우리가 1,000원씩 가져오면 되지. 그럼 5,000원 되는 거잖아. 1,000원씩? 응. 그리고 선생님한테 드리면 되잖아. 우리가 마당에서 주웠다고. 맞다! 그러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좋아. 그럼 내일까지 각자 1,000원씩 꼭 가져오는 거다. 알았지? 응, 알았어. 꼭 가져올게, 꼭. 도와줄게. 뭐든지 좀 시키고 1,000원만 주세요. 네? 시킬 게 없어. 엄마 그러지 말고. 응? 응? 정말 시킬 게 없어 미니야. 이제 화장실 정수밖에 안 남았는데. 화장실 정수? 내가 할게 엄마. 어떻게 하면 돼? 진짜 네가 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 나 힘도 진짜 세. 알았어. 그럼 물만 좀 뿌려놔. 엄마가 나중에 할 테니까. 알았어. 화가 나면 1,000원 줘야 돼. 꼭. 꼭. 그러니까 건우야. 아니야 할머니 집어 들고 대신 1,000원 꼭 줘야 될까? 알았어 줄게. 안 무거워? 응 하나도 안 무거워. 대신 1,000원 꼭 줘야 될까? 아이고 그 녀석 참.
내리기만 해봐. 더운 날 줄 알아. 진짜 힘들었어. 얘들아! 무진아, 천하는? 응. 여기 있어. 그럼 어제 남은 1,000원짜리 두 개, 세 개, 네 개. 4,000원이잖아. 그리고 무진이가 1,000원 가져왔으니까 5,000원 맞지? 맞나?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맞아. 나 할머니랑 가게 많이 다녀서 돈 계산 잘해. 그럼 이제 된 거야? 된 거지. 끝이. 어? 너희들 일찍 왔네? 저기 선생님. 무슨 일이야? 진짜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저희가 진짜 일찍 와서요. 마당에서 숨바꼭질하고 놀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미끄럼틀에서 이걸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은이가 잃어버린 5,000원이라고? 네. 너희들이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발견한 거고? 참 이상하네. 하은이가 잃어버린 건 5,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1,000원짜리 네 장하고 500원짜리 동전 두 개네. 어쨌든 착한 일 했으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상 줘야 되겠다. 그렇지? 상은 이따 교실에 가서 줄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네. 왜? 뭐 더 할 말 있어?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은 그 돈 하은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은이 돈을 주었는데 그게 깜빡하고 가져갔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서 사 먹었는데 2,000원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우리 셋이 천원씩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경찰서? 네, 우리 도둑이잖아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미니, 무진이, 건우 뚝. 사람에게는 누구나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이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 검은 마음이 하얀 마음을 이겼지만 이번 일로 너희들이 배운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준 돈이나 물건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돈이나 물건을 주면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 아저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알았지? 이번엔 너희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선생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줬으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정말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선생님. 그럼 우리 이제 경찰서에 안 잡혀가도 되는 거죠?
하은이 엄마한테 많이 안았어? 하은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놀이터에서 주워서 가져다 줬는데 하은이 거 아니야? 어? 내 5,000원! 맞아요, 내 거예요, 선생님! 잘 됐네, 돈 찾아서. 다음부터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네, 감사합니다. 한수생, 저거 어떻게 찾았어? 누가 가져다 준 거야? 글쎄요, 천사들이 가져다 줬어요. 응? 천사? 아니, 뭔 소리야. 어떡하지? 안 되겠다. 얼른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자.